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구름을 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보통 동아시아의 군사력을 비교할 때요, 한국은 육군이 강력하고 일본의 해상자위대가 강력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게 과장된 표현이 아닌 게 진짜로 이만한 표현이 또 없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총 병력의 75%를 지상군 병력에 배치하고 있고 자유세계 국가 중에서 최대 규모의 포병 전력을 운용하고 있죠. 반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즈모급 헬리콥터 모함부터 마약급 구축함까지 정말로 강력한 함정들이 주로 있고 있죠. 실제로 일본의 해상자위대 전력은 세계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강력합니다. 아시아에서 중국 해군과 대적할 만한 거의 유일한 나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일본 해상자위대에 비해서 일본 육상자위대는 그렇게 강력하진 않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걸까요? 사실 이것을 설명하려면 일본 역사를 봐야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1000년 전, 500년 전 이 정도로 갈 필요는 없고요. 100년 전 역사만 딱 알면 이해가 됩니다. 일본 제국 시절 때도 일본 해군은 강력한 조직 중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섬나라니까 제해권을 중요시 여기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본이 개항하기 전까지는 해군에 그렇게 큰 투자를 하지 않았어요. 그나마 개항하고 사스마가 좀 해군에 투자를 했긴 했는데 이것마저도 1877년에 서남전쟁에서 사스마가 전쟁에서 지게 되면서 일본군 내부에서는 육군 중심주의가 강해집니다. 그래서 한동안 육군이 더 우수였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해군을 그냥 버린 건 아니었고요. 조금씩 조금씩 전력을 확장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해군이 이때 사고를 제대로 칩니다. 청나라의 북양함대와 러시아의 발트함대를 괴멸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일본 해군도 본격적으로 발전을 거듭하는데요. 어느 정도였냐면요, 1920년대에는 일본 해군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강력한 해군이었습니다. 진주만 공습 직후에는 미국보다 해군이 강력했어요. 당시 진주만 공습 직후에 일본 해군이 18만 톤의 해군을 보유하고 있었고 미국은 13만 톤까지 떨어진 상태였으니까요. 근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일본 해군은 이게 끝입니다. 핵 두 방만 그대로 가을날을 떠나버렸잖아요. 그 일본 해군은 기뢰를 제거하는 소해 부대만 남겨두고 모두 해체를 하는데요. 근데 미국이 가만히 보니까 이걸 그대로 해체를 하면 안 되겠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으니까요. 일본이랑 독일을 때려잡으니까 소련이라는 새로운 거대한 적이 나타나 보니까 미국은 이 일본을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옆나라에서 한국전쟁까지 터지게 되니까 이젠 진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일본은 1952년에 경비대를 만들고 1954년에 자위대로 명칭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까지 이어지게 된 거죠. 미국은 처음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중국과 소련이 태평양을 넘으면 안 된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태평양 패권이 소련에게 넘어간 순간 패권 경쟁에서 질 것이다 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봇 태권브이 마냥 한국과 일본을 이용하기로 마음을 먹어요. 한국은 육군을 집중적으로 키우게 하고 일본은 해군군을 집중적으로 키우게 한 거죠. 근데 뭐 지금 미국 입장에서 보면 뭐 로봇 태권브이의 팔하고 다리가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아무튼 왜 이런 판단을 했냐면요, 간단합니다. 지도를 좀 넓혀볼게요. 소련과 중국 그리고 북한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은 여기 있죠. 딱 보이시지 않나요? 한국은 직접적으로 국경을 맞대고 있고 일본은 바다라는 완충지대가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딱 역할 분담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국경을 직접적으로 맞대고 있는 한국은 육군을 키워서 일종의 방패 역할을 하고 일본은 바다라는 완충지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해상자위대를 키워야겠다는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일본 해상자위대의 역할도 냉전시대 때 미국 해군을 보좌해서 소련 극동함대의 남하를 막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육상자위대 옛날에는 규슈나 시코쿠, 혼슈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소련과 가까운 홋카이도 지역의 북부방면대에 집중되어 있죠. 왜냐면 소련의 남하를 막아야 하니까요. 또 자위대이다 보니까 본토방을 치중하고 있는데요. 이런 군사교리도 해상자위대가 비대하게 커지는 원인으로 작용되기도 했습니다. 일단 자위대가 뭡니까? 국방군이 아니라 본토방어라는 준군사조직을 의미하죠. 그렇다 보니 전수방위의 목적이 매우 강합니다. 근데 일본은 섬나라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로 쉽게 생각해서 적군이 공격하려면 어찌됐건 간에 바다를 넘어와야 해요. 그러면 이 적군을 효율적으로 막고 피해를 최소화시키려면 바다에서 막는 게 제일 효율적이겠죠. 이렇다 보니 일본 해상자위대가 엄청나게 커지게 된 겁니다. 바다에서 미리 적을 제압하려고요. 여담이긴 하지만요, 육상자위대도 상륙 방어에 중점을 두고 있는 군사 조직이라서 상대적으로 약하게 된 것도 있습니다. 즉 결론적으로 미국이 의도를 해서 이렇게 일본 해상자위대가 커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자위대만의 특수한 군사 규리 때문에 해상자위대가 커진 것도 있고요. 그렇다면 미래는 어떨까요? 아마도 이런 경향이 꽤 오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설령 일본이 평화헌법을 개헌해서 국방군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해군군이 더 강한 경향이 꽤 오래갈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소련이라는 적이 없어지고 중국이라는 적이 새롭게 나왔거든요. 이 중국을 견제하려면 어쩔 수 없이 해군군을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센카쿠열도 등지에서 중일간 분쟁도 발생되고 있는 와중이고 중국이 태평양 패권을 노리려는 야욕이 빤히 보이는 상황에서 해군군을 투자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일 것 같습니다. 아마도 계속해서 이런 추세는 쭉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한국은 육군, 일본은 해군으로요. 현재 일본 해상자위대는 엄청난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의 대두와 중국 해군의 성장으로 인해서 일본은 직접적인 위협을 겪고 있죠. 그래서 대함 대공 능력과 BMD 능력에 중점을 두어서 미래 전력을 설계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거기다가 이즈모급 모함을 활용해서 사실상 항공 모함을 운용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으니까 일본의 해상자위대 전력은 앞으로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신냉전 시대가 돌입한 만큼 동아시아의 군비 경쟁은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도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 없어진 만큼 화력 덕후의 모습을 좀 제대로 보여줬으면 하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